여러분을 이렇게 뵙고 영상으로나마 시계탑 상장가 거리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상장가 거리에서도 탑5로 뽑힌 다섯 군데의 추억의 상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방문하게 될 상점은 중앙사진관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진을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침체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 때는 굉장히 사진관이 활성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소풍을 갔다 오든지 수학여행 갔다 오든지 또 한라산 등반을 갔다 오든지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가서 사진 찍고 해수욕장에 가고 그럴 때마다 필름을 3통, 4통 갖고 와서 사진을 인화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애용할 때는 지금 사장님의 아버님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 어르신 생각도 많이 나네요. 오늘 일단 사진관으로 들어가 봐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사진관인데요. 지금은 아드님께서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돌사진도 이렇게 찍고 아이고 보기 힘든 사진이 여러 장 있네요. 여기에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옛날 사진 촬영하는 기구들도 이렇게 사진기랑 이렇게 해놨네요. 옛날에는 저렇게 사진 하나 둘 셋 해서 불을 번쩍해서 찍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저 영상기를 카메라를 보니까. 자, 중앙사진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동양 컴퓨터 세탁이라고 써 있고 저 동양 컴퓨터 세탁은 옛날에 동양 나사를 아주 오래 했던 아저씨께서 이제 기성복이 이제는 모두 다 맞춰 있는 옷을 안 입고 기성복으로만 입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세탁소로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실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100번 쌀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이 어르신은요, 그 옛날에 우체국의 집배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정년 퇴직하시고 아내 사모님께서 쌀집을 100번 쌀집이라고 해서 운영했는데요. 지금은 사모님이 좀 몸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쌀집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집배원 하던 그 남자 어르신께서 이 공예품에 손재주랑 이런 아주 관심이 깊어가지고 100번 망탱이라고 해서 전통 제주유산 초경궁에 이런 장인공방을 열었습니다. 유일한 전수자 김석환 장인공방이기도 합니다. 100번 쌀집이면서도 장인공방입니다. 처음에 저 쌀집하고 이제 우편 배달부 정년 퇴직하시고 찍공예를 처음에 할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왜 저거 하게 됐습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시작한 동기는 예. 울산호대에서 만드는 그 정선기 읍장이 예, 정선기 읍장님 시절에 할아버지들 외사람 어르신들 모여서 그 망탱이 만드는 걸 예 다 둘 둘에서 그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일곱 분 다 삼촌처럼 명인 다 되셨습니까? 공방 명인 다 돌아가고 아, 다 돌아가시고 삼촌 혼자 지금 계시는 거고 이제 나 혼자 살긴 하는데 그럼 이 전통 이 공방은 자제분한테 좀 이수할 생각은 있습니까? 후계자 후계자가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후계자 양성이 꼭 돼야 될 텐데 이제 상황을 봐야 그것도 알겠네요. 예, 예. 자, 오늘 감사합니다.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석환 우리 100번 쌀집 주인이면서 장인 공방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 백과사점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문제지도 많이 사서 문제 풀어서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전과 초등학교 땐 전과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면서 국어사전 영안사전 이렇게 지역 학생들한테 이 책 보급에 주력했던 백과사점이 아주 오래된 곳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꿋꿋하게 가게를 열어주셔서 지역에 문화사업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미디어 팀에서 차량 나왔습니다. 이 서점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네. 몇 년도에 시작했죠? 47년째입니다. 아유, 지역에 의해서 아주 47년간. 네. 전에야 호황을 누리고 책도 많이 사서 보고 또 특히 아가씨들은 월간지도 많이 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굉장히 달라졌지. 네.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꿋꿋이 이렇게 맥을 이어가지고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데 또 본인한테는 또 경영난이 많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예. 해온 것이고 예. 또 그나마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내가 뭐 좀 희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남아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된 겁니다. 네. 이 영예식당은 그 옛날부터 아주 오래도록 60년 동안 195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껏 어머니하고 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어서 안녕하세요. 이제는 완전히 어머니에서 아들로 다 승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냉우동 먹으러 가자 하면 여기 오곤 하는데요. 굉장히 60년 동안 꿋꿋이 이곳을 지키면서 지역 사람들에게 별미인 냉우동을 이렇게 제공해 주기도 하고 상호도 그대로 영예식당으로.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파이브탑 다섯 군데의 추억의 상점을 둘러봤습니다. 더 많은 내용으로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선택한 날이 너무 무더워가지고 생각처럼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